자, 팀 레이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 11번이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마이너스 100,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채널 11번이 중간, 그다음에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채널 11이 하이 위치로 가 있도록 세팅이 되었습니다. 이거는 뭐 이런 3 포지션 스위치 사용하셔도 되고, 뭐 다른 기능 아무거나, 다른 스위치 아무거나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드론은 팀 레이스에서 채널 11에 로우 1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, 얘는 미드 4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, 얘는 하이 6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 쿼드를 선택한 상태로 전체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쿼드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만 바인딩이 되어 있고, 나머지는 3번 전멸하는 식으로 현재 팀 레이스 미스매치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아밍을 넣어 보면은 첫 번째 기체,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를 선택을 하면은 첫 번째 기체가 이제 페일세이프 상태로 들어가고, 두 번째 기체가 올라가서 두 번째 아밍이 되고, 세 번째를 선택하면은 세 번째 기체가 선택이 돼서 시끄럽지만 이제 첫 번째가 연결이 됐고요. 두 번째 기체 연결이 되고, 세 번째 기체가 연결이 되는 식으로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널 11번의 포지션에 의해서 최대 6개까지의 드론을 각각 개별적으로 스위치 상태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팀 레이스 기능이 되겠습니다.